야, 어우, 조명이 왜 이래? 자체 조명을 해야 되나? 예. 하이, 안녕 여러분. 피아노 조명이 조금 안 좋죠? 어쩔 수 없어요. 연습 끝나왔습니다.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와우.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말도 안 돼. Today is my birthday. 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좀 내리면 괜찮으려나? 계속 조명을 하면 괜찮으려나? 어때요? 조명 한게 나요? 안한게 나요? 한게 나요? 오케이, 이거다. 좋아. 밥안 먹었어요. 아직 오늘 연습 좀 오래 해가지고 엔진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오늘 딱 투어 상상했어요. 딱 배우면서 아, 좋아하시겠다. 느낌이 딱 왔죠.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죠? 치마요는 안한게 낫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머리 안 바꿨는데? 머리 안 바꿨어요. 그냥 지금 머리가 엉망이라서 그러니까 뭐 엉망이라 비니 쓴 거예요. 모자가 눈사람 같아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아, 맞다, 여러분. 저 어제 엘리멘탈 봤는데. 엘리멘탈 봤어요, 어제. 어제 엘리멘탈 봤는데, 울었냐고요? 에이, 안 울죠. 안 울었죠.
그냥 볼만 하던데요. 아, 근데 제가 상상했던 대로 물이 증발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영화가 진짜 과학적이더라고요. 나 어제 그리고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엔진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딱 통화 중이라서 제가 인사를 못 해드렸는데 스미마셍. 엔진 만났어요 어제. 다음에는 전화를 하고 있지 않길. 내일 기말고사예요? 근데 왜 아직도 안 자요? 11시 반이구나? 엘리멘탈 그냥 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울었는지는 알것 같아요. 약간 그냥 그냥 재밌었어요. 뉴 헤어 컬러 높. 영화 추천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토이스토리 1 봤다 했잖아요. 그제는 토이스토리 2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토이스토리 3 봐야겠죠? 저도 3 볼게요. 스파이더맨 나왔던데. 아니, 확실히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 되면 또 보러 가야겠다. 엘리멘탈 안 봤냐고요? 엘리멘탈 봤죠? 스파이더맨 이번 거 미쳤다고요? 오. 이번에도 그거 아니에요? 그 선플라워 주제가로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2탄 아닌가? 이번에는 사람 나오는 게 아니라 2D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죠. 이번에 나온 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지금 사옥입니다. 에어컨 없이 살기, 히터 없이 살기. 전 히터 없이 살게 하겠습니다. 히터 말고 이제 따뜻한 거 많으니까 뭐 핫팩도 있고 패딩도 있고. 아, 예. 네. 근데 에어컨 없이 진짜 못살것 같아요. 더운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25, 21 봤어요? 아니요, 전 그건 안 봤습니다. 되게 유행했던 걸로는 알고 있긴 해요. 오늘 비 오나요? 오늘 비 오나요? 한번 일기예보로 확인해 볼까요? 봅시다. 지금은 안 오네요. 내일도 안 오. 여러분, 내일 최고 기온이 34도래요. 이제 진짜 여름이다. 내일 진짜 덥네요. 약간 습해요. 'I'm gonna sleep. Okay. Good night.
엔하이픈 벤치. 아, 그쵸, 여러분. 벤치 공개됐죠. 만관부. 그것도 찍은 지꽤 됐는데.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마할 기타. 선크림 바르고 다니라고요? 선크림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피부 건강에 되게 좋대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좋대요. 저녁 뭐 먹을까요, 여러분? 저 저녁 먹었네. 저녁 먹었구나. 저 저녁으로 뭐 먹었냐면요, 삼겹살이랑요, 소세지랑요, 김치볶음밥 세트로 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었겠죠? 또 배달했어요? 야, 저희는 웬만하면 배달음식 먹죠. 저번에 먹었던 그 닭갈비집 진짜 맛있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갔다 와야겠다. 중국어 한마디 할수 있어요? 뭐 아이니 谢谢 你好我是 양정원. 양정원 중국어로 누가 알려줬었는데. 응, 맞다, 여러분. 무한의 계단 좀 해봤어요? 저 진짜 잘하는 편인데. 제가 게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그거는. 무한의 계단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무한의 계단 잘하는 팁? 일단은 저는 이렇게 타타타타타 하다가, 솔직히 이게 힘들잖아요. 막 400개 이상 넘어가면. 그러다가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꿀팁은 이제 계단 3개 있잖아요. 3개가 있으면은 타닥 누르면 따닥 이렇게 돼요. 그세개 굳이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탁 따다닥 탁 이렇게 안 하고 세 개짜리는 따닥 하면 한 방에 땅땅 돼요. 꿀팁. 반쪽 하트 해달라고요? 오케이. 잠깐만. 비니 잘 어울린다고요? 제가 약간 좀 뚱뚱한 비니가 잘 어울려요. 제가 작은 비니는 잘안 어울려가지고 뚱뚱한 것만 사요, 항상.
잘생겼다고요? Thank you. 오늘도 춤 연습했어요? 예, 춤 연습했습니다. 근데 진짜 연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얼른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약간 완성이 될수록 얼마나 재밌을까 상상하면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 아, 기대되신다고요? 표가 없어? 여러분 아마 현장에서도 살 수 있을걸요? 아닌가? 저번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허거 먹어봤어? 허거? 허거가 정확히 무슨 음식이지? 샤브샤브 비스무리한 거 아닌가? 한번 찾아볼게요. 허거라 허거를 한번 찾아보죠. 허거 허거 먹방. 어? 똥개도 허거 먹었다. 안녕하세요. 똥개도 먹방은 허거 컬라면 즉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전골인가? 약간 전골? 약간 그런 건가 보네요. 엔진 vs 덩키. 에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당연히 엔진이죠. 덩키는 약간 취미생활 취미생활 보는 취미생활. 엔진은 이제 사랑. 엔진이랑 비교할 게 안 되죠, 여러분. 먹방 보면 더 배고프다고요? 전 오히려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밥 먹을 때 약간 조금 더 맛있게 밥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될 때도 있고 대리만족이 될 때도 있어요. 약간 그 밥을 못 먹을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 만약에 옛날에 할 때나 이럴 때 요즘은 안 해요. 요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원아 마음이 보고 왔어. 아우 마음이 보고 왔죠, 여러분. 어 마음이 영상 오늘 올릴까요? 찾아봐야겠다. 마음이가 졸려도 안 자요. 제가 오면 제가 집에 왔다가 다시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마음이는 저랑. 그래갖고 그 제가 그 집에 계속 있어도 가나 안 가나 확인해야 되니까 안 자요. 그래갖고 졸려도 계속 그 마음이가 졸리면 혀를 이렇게 빼고 있는데 계속 있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혀 빼놓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감시하고 있어요. 못 가게. 상상만 해도 귀엽다고요? 그쵸? 마음이 진짜 귀여워요. 아기 강아지 마음이랑 라이브 한번 하자고요? 만약에 다음에 사옥에 마음이 데려올 수 있으면은 데려와서 라이브 한번 할게요. 마음이 진짜 이뻐졌어요.
살 많이 쪘어요, 마음이.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주말, 어제 영화 보고, 오늘은 연습하고, 어제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영화 봤던 건 확실히 기억납니다. 어우, 졸리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증거. 아, 유 슬리피? Nope. 숙소 가는 브이앱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뭐야 직원분들을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신상을 위해 밥 친구 컨텐츠에 들어가요. 오, 나쁘지 않은데 그 컨텐츠. 약간 먹방. 오케이. 내가 엔진만의 똥개가 돼보는 거야. 양개. 좀 이상한가? 양, 아, 똥개가니까 똥개니까 양개구나. 양개. 쩡개. 엔진만의 쩡개가 돼볼게요. 진짜 똥개처럼 먹어야 된다고요?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아, 미리 제가 메뉴 알려주고 같이 밥 먹는 그거 하자고요. 그 뭐야, 라이브 하자고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좋네요. 또테이크 먹방? 엔진 보통 밥 먹을 때뭐 먹어요? 여러분은 약간 어쨌든 평소에 먹는 거 맨날 다르긴 해도 뭔가 약간 주로 먹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먹을 거 없을 때 항상 시키는 거. 저희는 그게 스테이크거든요? 아니, 집밥 말고요. 저희는 집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라탕은 제가 속이 안 좋아져서. 보통 뭐 먹어요? 햄버거? 벤치는 품절? 어? 아, 벤치. 떡볶이. 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떡볶이 같이 먹을까요? 떡볶이 어때요? 떡볶이랑 이제 그 피카츄 돈가스. 우리 이제 포켓몬 하니까. 피카츄 돈가스 같이 해갖고. 순대국밥? 샤브샤브? 피카츄 돈가스를 어떻게 먹냐고요? 왜못 먹지?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모르는 세대도 있나? 나 아직 어린데 요즘 애들은 피카츄 돈까스 모르나? 설마 알죠? 여러분도 막
분식집 거기 천막 이제 들어가갖고 피카츄 돈가스 이제 양념 딱 발라져 있는 거 먹고 했죠. 오뎅 하나에 300원짜리 그 파란색 꼬치는 500원이고 막 빨간색 꼬치는 300원이고 이거 있었잖아요. 뭔지 알죠? 이제 학생 때는 돈 많이 없으니까 그때 다 약간 많이 먹고 싶으니까 싼거두 개씩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국물에다가 이거 붓 간장 이렇게 해갖고 솔직히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간장 좀 짭짤하게 해서 이제 국물 마시고. 느낌 알죠? 튀김은 무조건 떡볶이 국물에다 묻혀달라고. 그럼 가끔씩 이제 떡볶이 오뎅 이렇게 조금 딸려올 때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 본가 앞에 문방구도 있었고 분식집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분식집에서 해주는 라면이 한 2,500원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떡볶이 1인분에 2,000원 했었고 피카츄 돈가스가 500원? 1,5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아마 1,500원인 것 같아요. 눈썹 그린 거야? 엥? 아니야. 아, 일본엔 피카츄 돈가스가 없어요. 아, 한국에만 있는 음식이구나. 그러면은 떡볶이에 김밥 어때요? 서브웨이 알바하고 왔어. 서브웨이 옛날에 많이 먹었죠. 그러면은 서브웨이 알바 하시면은 그 약간 야채 이런 거 빼달라고 하는 게 귀찮아요? 아니면은 약간 뭔가 다른 거 옵션 추가해달라고 하는 게 귀찮아요? 뭐가 더 번거로워요? 추가는 없나? 추가는 돈 내야 돼요? 뭐가 더 귀찮아요? 약간 알바생의 입장에서. 추가가 더 귀찮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추가 안 해야겠다. 자막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럼 영어로 살짝 하도록 하죠. 오케이, let me introduce myself. Can you understand? 물복, 딱복. 오케이. 말랑말랑하다가 영어로 뭐지? 말랑 패치스 or 딱딱 패치스. 딱딱하다는 hard 아닌가? 그거랑 약간 다른 건가? 말랑말랑하다 뜻 뭐라고요? 아, soft. 아, soft patches. 딱딱하다는 뭐지? hard patches. 오케이. maybe soft patches. 왜냐면은요, 이빨이 너무 많이 껴요. 티스, 많이, 매니 껴. 야. 말복이 짱이라고요? 근데, 딱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
전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딱복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딱복파 있네. 딱복파는 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복은 이제 말랑말랑하고 그 육즙이래. 과즙 이런 게탁 튀어나오면서 시원하잖아요. 그 딱복은 그냥 딱딱하잖아요. 그럴 거면 사과를 먹어도 되고, 딱딱한 복숭아 먹을 거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아삭아삭 식감 때문에. 아, 이거 뭐냐고요? 이거 바지 끈이에요. 아삭아삭해서 그럴 수 있겠구만. 딱복도 과즙이 있다고요? 그 엔진분들은 복숭아 알레르기 없으신가 보네.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딸기 일본어로 알았는데 뭐였지? 아, 딸기 알았는데. 딸기 일본어로 뭐였죠? 아, 뭐였지? 알았는데. 아니, 스트로베리는 영어잖아요. 이치고. 맞아, 이치고. 오케이. 이제 엔진분들이 사이킹 오보에타 니혼고와 난데스까? 이러면은 이치고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치고 데스네. 이치고가 보쿠노 다이스키나 후르츠 데스. 혼토니 아마이 데스. 누가 왔는데요? 갔어요. 일본어 잘하죠? 그쵸? 니혼고 조즈네? 보쿠와 니혼고 조즈 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와 조또 카와이 데스. 웃겨 죽겠다고요? 뭐가 웃겨 죽겠다는 거지? 왜? 왜 웃겨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와, 일본 앨범? 뭐 떴나 보네? 뭐, 12시인데? 뭐야, 실시간으로. 어! 일본 third single! You! 와, 떴다. 떴네? 네, 여러분, 일본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켓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 이번에 다. 약간 다들 좀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떴네? 아, 지금 12시구나, 벌써. 아. 벌써가 아니네. 기타이시테 쿠다사이. 2번. 2번이 일본어로 뭐지? 이번 노래는요, 여러분. 살짝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은, 이번 일본 앨범 노래는, 약간,
많이 못 보신 느낌일 것 같아요. 예. 네. 딱 여기까지. 라면 먹고 싶다. 하지만 12시죠.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게 뭔 소리죠?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초에서 이제 닭이 먼저 생겨났느냐, 달걀이 먼저 생겨났느냐 이거죠? 당연히 닭 아니에요? 전 당연히 닭이라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사람도 점점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닭도 처음부터 뭔가 닭으로 이렇게 탁! 나 닭이야! 이렇게 된게 아니란 말이죠. 점점 뭔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변화가, 신체에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닭이 되고, 이제 또 번식을 하면서 달걀을 낳고 이런 순서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앨범 떴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얼른 자시고, 12시인데. 좋은 꿈 꾸, 아니, 꿈꾸면 잘못 자는 거니까. 꿈 꾸지 말고.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꿈도 꾸지 않는 좋은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Bye.